너의 가족은 크다. 아, 두번 많다. 아닌가요? 많다. 대가족이라고 대가족이다. 얘기했으니까 가족 구성원이 family members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 보겠습니다. 예. 오케이, 몇 명이 될까요? 6명. 오케이, 그래서 Yes, there are six members in my family. yes, there are six members in my family. 뜻은 맞아. 6명의 6명의 가족은 구성원들이 있다. 있다. 나의 나의 가족은. 가족에는 가족 식구 수가 6명이에요. 6명이야. 그랬더니 제이콥이 뭐, Is this man your dad? This man your man, your dad? 그래서 이 남자가 니네 아빠냐고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Yes, she is. He is a barista. He works at the cafe. Hey. 그래서 yes he does 하면 왜안 되죠? Yes, he does. yes 나 he 아빠가 한 명이요. 아니 내가 아, 내 에? 이름 아빠가 한 명인 거 yes he does라고 하면 왜안 되나? yes he is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비동사가 없어요. 아, 이거 하다시가 없어요. 하다시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래. 어디에 하다시가 없단 말이야? 저기 뭐 문장을 읽으면 되고 근데 뭔 저기요? 어디에 없는데? Is this man your dad? 네.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나? Yes, he is my dad. Yes, he is my dad. 히즈는 뭐 해주는 말이죠? He is. 오케이, 그 의 아니야 혹시? 아니요. 그 의는 뭔데? 아, 내비 틀렸다. His. H. H. 그 의. H. H. I. M. 아, 그를이네요. 그의 채, 그에게. 그 오케이, 그 다음에 이대답 듣고 싶으면 이 문장에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어떡한 응? 어디에서 너의 아버지가 일하니? Where your father, your dad works. 계속해서 I see is this woman your mom? 보시죠. 맞아, 그렇다? 나는 알겠다. 나는 알겠다. 알겠어. 이 남자가 너희 아빠니? 우리 아빠 맞고 바리스타고 카페에서 일하셔. 알겠어. 본다라고 쓰셨어. 나는 봤어는 못 봤어. 네가 보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설명해 준 말들을 듣고 이해가 간다. 이제 알아듣겠어. I see.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다시. He works at a cafe. At a cafe라는 대답 듣고 싶은데. 아니 묻고 답하는 문장을 그렇게 연습했는데 묻고 답하는 문장을 만들 때첫 단계는 내가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문장을 만드는 그세 가지 찾기. 여기 그 고쳐도 아니요? 고쳐 여기 비동사랑 하다시랑 그리고 양념 찾기. 그래서 뭐?
Where your dad worked? 이렇게 works 이렇게 물어보면 돼. 아니요. 그럼 뭐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 where is she? Where is she? He works.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Yes, she does 하면 왜안 돼요? 어, 저게 Yes, she is my mom이어가지고 Yes, she is my mom. 이 생략됐어요. 네. Okay, 계속해서 She is a middle school teacher. He teach math. 오케이. 그래서 엄마의 직업이 뭐래요? 중학교 선생님. 선생님이 과목을 있을 텐데 뭘 가르치신대요? 수학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학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뭐라고 물어볼까? 무엇을 그녀가 가르치지? 가르치니? 잘 모르는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제이콥 뭐야? How this? Yeah? 아, oh, these boys are so alike. Are they twins? 예, 뜻은 어, 저기, 아이, 이 남자들은 비슷하게 생겼다. 그들은 쌍둥이니. Like 뜻은 비슷한. 눈치예요. 어떤. 이 남자 저 여기에 저기 남자들이요. 근데 저기 남자들이면 이렇게 해야 될것 네. 같아요. These는 뭐의 복수형이야? This. This의 복수형인데 여기 왜 This는 왜못 써요? 남자들이여가지고. 오케이. 그럼 Those는 뭔가의 복수형이겠네? Those는 뭐의 네. 복수형이에요? 됐. 오케이. 드디어 이제 이건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그랬더니 Yes, they are, Yes, they yes, they are. are my brother. 아니 여기 이렇게 표시하면 생략된 걸 네. 넣어달란 말이잖아. 아, 그리고 그거 하면서 Yes, they do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같이 설명해주겠지. yes, they are twins. Yes, they are twins. 그래 쌍둥이들 맞아. They are my brothers. Their names are Jay and Sam. 예, 무슨 격이죠? 소유격. 네, 계속해서 And this girl is you. But there are not six people in the picture. 예, 이건 무슨 뜻이죠? 여기엔 여섯 명의 사람이 아이 이그 아이 여섯 명의 사람이 없다 그리 아이 사진 안에 네, 그래서 the last member is Max. Here he is his our pet cat. 네, 그러니까 고양이가 암컷인 것 같아, 수컷인 것 같아. 수컷이요. 네,
여기까지 대화 파트였고요. 넘어가서 예. 일단 그 의의가 뭡니까? 그 의가 그 히스요. 케이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아닌. 왜 아버지께 또는 그는 어디에서 일하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일어나 뭐 어디에서 where 어디에서 다음 시간 또 넘겨야 됩니까? 헤이 뭐하고 math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몰라요? 이거는 수학을 가르쳐 우리 엄마는 수학을 가르쳐 수학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희 어머니 무엇을 가르치시냐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헤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풀이하는 거 살펴보면 그 나라의 가족 수는 총 6명입니까? 네. 그 다음에 클라라의 아버지는 카페에서 일하십니까? 클라라의 어머니는 수학 교사입니까? 클라라의 남동생들은 쌍둥이입니까? 네. 클라라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뭔데?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그래서 이 문제는 맞았나요? 틀렸나요? 있어요. 틀렸습니까? 예, 애초에 몇 번을 골랐죠? 틀렸어요. 3번이요. 3번을 왜 고르게 됐을까요? 읽다 보니까 맞는 거 고르는 건줄 알고 맞는 걸 골랐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카페에서 일하는 건 맞는 게 아닌 모양이죠. 아니요. 네가 틀린 이유는 이런 표시를 안 해서 그래. 이런 표시를 안 하니까 틀린 거.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 꼭 보면 그런 애들 있어.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이거 일치해. 동그라미 친. 생각하면 아 맞네. 그리고 이걸 골라버립니다. 이거 뭐 틀렸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읽으면서? 이거 맞았다고 생각했나요? 틀렸다고 생각했나요? 맞다고 이거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는 왜 고르는 걸까요? 시험지 보면 이런 거 틀린 애들 보면 아무 표시가 없어 시험지에. 간단한 표시만 해도 될 텐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there are not six people in the picture. 예,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던 걸로 기억하는 틀렸죠. 어떻게 해서 틀렸나요? 이상한 문장을 썼어요. 어떻게 해서 There are six people not in the picture. 헤이 혹시 요거 줄여 쓰는 거 있는 거 알아요? 네. 요거 줄여 쓰면 뭐가 돼요? 에런. aren't. Hey, there are not은 there are not은 there aren't 라든지 줄여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줄여 쓰는 것만 알아도 이거 not이 여기 있는데 얘하고 얘를 줄여 쓰겠어요? not이 들어갈 위치가 궁금 뭐잘 모르겠으면 줄여 쓸수 있다. is not 줄여서 isn't. 어떤 문장에 is가 있는데, 어떤 문장에 am이 있는데, 어떤 문장에 are가 있는데, not을 집어넣으래. 그러면 am not, are not, aren't가 있으니까, is not, isn't가 있으니까. 줄여 쓸수 있는 말과 가까이 붙여놓지, 이렇게 멀리 갖다 놓겠어요? 아니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지금 두 문제 풀이했어. 읽고 나서 푸는 거두 문제 다 틀렸어요.
그 다음 거. 12 animals on loving. 다음은 다른 글입니다. 시작해볼까요? I am in the San Diego Zoo with my family. It is the It is in Balboa Park, San Diego. 벨보아 맞죠? 네. It is in Balboa Park, San Diego. 네, 그래서 무슨 말이죠? 나는 샌디에고 동물원에 있다. 나의 가족들과 함께. 세 가지 뜻. 함께 가지다. 가지다, 하다시. 아이 무무 아, 더걸 왜히 롱 롱걸 is my sister. 그녀는 긴 머리가 있다. 그녀는 나의 그 여자아이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 있다. 나의 여자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녀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 나의 여동생이 이게 무슨 시예요? 어떤? 어떤 시예요? 아니요. 전치사 제비씨. 앞제비신데요? 아, 네.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요? 힌트 줬으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긴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나의 여동생이다. 가지고 있다는 뭔 가지고 있답니까? 이게 뭐 하다십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와 함께 또 두 번째 뜻은 가지고 있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하고 또 읽어보세요. Eat. It the Yogurt. 요거트 with this spoon. It's a yogurt with this spoon. With this spoon. 사용하다. 이거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 뭐야 이거? 아니 사용 한 아이 이게 무슨 뜻이죠? Eat the yogurt with this spoon. 어요 사용 아이 요구르트를 아이 스푼 이 숟가락을 사용한다. 저 요구르트를 먹기 위해 만 아니 하다시로 시작하면 무슨 문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다시로 시작하면 문장이에요. Stand up! 이런 아 명령하는 문장. 먹으래요. 네. 먹어라! 뭘 먹으래요? 그 요거트를 먹으래요. 네. 어떻게 먹으랍니까? 이 숟가락을 사용해서. 사용해서 이 숟가락으로 요거트 먹어라. 세 번째 뜻 뭐? 사용한 무엇을 사용 사용하여 하여 뭐뭐로 이 숟가락으로 요거트 먹어라.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진 뭐뭐로 뭐뭇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헤이 아따 아따 힘들다. 헤이 인더 샌디에고즈 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ith your family? Where are you with your family? 너 가족과 함께 어디 있냐? I'm in the. 이건 잘하네요. 에이. 근데 왜 아까 그건 안 될까? 그 다음에 is은 뭐 대신 왔어요? is은 저 is은 뭐 대신 왜 있나요?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It is in Belvoir Park, San Diego. 뜻은 안녕하세요. 그것은 벨보아 공원, 아니 샌디에고 벨보아 파크 공원에 있다. 그건 아 샌디에고 주. 네, 이렇게 시켜야지 미시 몇시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비인칭 주어입니까? 인칭 대명사입니까? 인칭 대명사요. 그러면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어 없어? that 있어요. 바꿨을 수 있다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신이 어디 있는지 얘기했고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도 얘기했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주로 있는 문장입니다. 네. 그 다음 문장. This Jew is very large. It is about 0.4 square kilometer. That is the size of 14 soccer. 14? 무슨 무슨 틴이 붙는 건 이런 숫자인데요. 아. 나중에 듣기 평가할 때 어떻게 하려고. 14이 40인지 14인지 모르고 앉아 있어. 듣기 평가 잘하겠다. 40. 20 뭐야? 20. 이게 묻는 애들은 이거라고 해. 이거 30. 베스킨 라빈스 13원이야? 베스킨 라빈스 13원이야? 31원이야? 숫자를 뭐 안 해줬냐? 그래서 that is the size of 40 soccer fields. 그래서 이 동물원은 매우 크다. 그것은 대략 0.4 제곱킬로미터이다. 저것의 크기는 축구장 40개와 비슷하다. 저것은 약 축구장 40개의 크기이다. 자, 여기 밑줄 왜 꺼놨을까요? 대략 야이란 뜻도 있고 또 오버아웃이 네가 제일 먼저 만나지 이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진 않았을 텐데. 그러나 아니 오바 끝. 무엇에 써줘도 뭔지 아예 모르니까 대충 써주니까 뭔지를 아예 모르는구나. 에이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talk about the problem.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하여. 한번 얘기 좀 나눠보자. talk about 무엇에 대하여 라는 뜻도 있고 대략 약 이란 뜻도 있다.
네. Hey, 대해서 왜 퓨전 왔을까요? 대뭐 때문에 왔는지 맞아요? 이 동물원은 매우 넓습니다. 대략 0.4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요. 그건 축구장 40개의 크기와 크기입니다. 5대신 왔는데 대략 아 그것은 대략 0.4킬로 제곱킬로미터 이거 대신 왔죠. 이거 대신 에이. 이거 대신 네가 0.4제곱킬로미터라 그러면 실감이 나? 아니요. 모르겠지. 네. 그러니까 축구장 40개라 그러면 대략 느낌이 와? 에. 그래서 0.4 대략 0.4km인데요 라고만 매우 넓다 그랬는데 이런 그냥 숫자만 얘기하면 애들이 그게 뭐 어쨌다고 이랬나고. 그러니까 이걸 좀더 현실감 있게 니들이 경험해본 공간으로 비교해서 비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그 크기를 설명하기 위한 문장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얼마나 얼마나? 넓은지 물어보면 되겠네. 네. 그래서 얼마나? How how large 그렇지. 아이고 똑똑하다. How large is it? is it? 됐습니까? is 뭐 대신 왔어? 저 동물원, 샌디에고 동물원. How large is the San Diego Zoo? 라고 물어봤더니 it is about 0.4 square kilometers. That is the size of 40 soccer fields. 0.4 스퀘어 킬로미터. 그게 재밌었나봐요. Square, 제곱을 square라 합니다. Square의 원래 뜻은 Square의 원래 뜻은 정사각형을 square라고 하는데요. 제곱도 square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사각형의 스캔을 넓이 한쪽 면만 알려주면 면적을 구할 수 있죠.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이 네. 면적 얼마야? 저한면사 사예요 한 면적이 아한면 그러면 16이요 16이 되겠지. 16제곱센티미터 아니 뭐 센티미터인지 4km라고 했다. 아이 16제곱 킬로미터가 제곱 되겠지. 킬로미터 가 되겠지. 에 그래서 이게 정스퀘어라는 말이 사각형, 정사각형 말이라는 뜻도 있고, 뭐 광장이라는 뜻도 있고, 제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다 내가 설명해 준거 아닌가? 여기까지 설명 안 했죠. 근데 대시 뭐 대시 왔는지는 내가 분명히 설명했을 거예요. 동영상에서. 들었던 것 같긴 해요. 들었던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Also, it has a lot of animals. There are about 3,700 700. 100 animals here. 그래서 뜻은? 그리고 또한 그것은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있다. 대략 3,700마리의 동물들이 있다, 여기에. 네, 이건 왜 미술 걸었을까요? 뭐 때문에 왔는지. 네, 맞죠. 2인칭 대명사인지 뭐 비인칭 아, 1번인지 2번인지 궁금하고 네. 1번이라면 뭐 대신 왔다는 얘기인데 뭐 대신 왔다는 건지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면 될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1번이고요. 저는 그것이라고 해석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아니요. 그것이 화가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그것으로 해도 돼요. 뭐 대신 왔다는 얘기네. 쭉쭉 네. 연결해서 해봐. 그것이랑 해석해도 되고요. 그 샌디에고 주 대신 가봤지.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왜 미칠 뻔했을까? 오케이. 얼라노브의 뜻이 뭐고? 많은 이란 뜻인데 내가 분명히 이 얼라노브는 상황에 따라서
뭐로 바꿨을 수도 있고 뭐로 바꿨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요. 빨간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here 여기 어바웃에 왜 미주 붙여놨을까요? 도왔던 뭐하고 무슨 뜻이 있는데 대하여 뭐 무엇에 대하여 about me 네 대려 중에서 이 뜻이고 네 여기는 왜 형광펜 칠해 놨나요? 오왜 어리 들어가는지 왜 이즈가 안 되나요? 네 3700마리의 동물들이어가지고 오케이 here는 뜻이 뭐고 여기 여기에니까 너네 형 왔나요? 샌디에고 주 샌디에고 주를 해 봤다고요? 샌디에고 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무엇 여기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러면 이게 그냥 더 샌디에고 주 대신 맞겠어요? 아니요 There are about 3,700 animals. In the San Diego Zoo. In the San Diego 주 이거 뭐예요? 전치사 아니 전 전치사 뒤에는 앞잡이시 뭐가 오는데? 이름시 이름이 맞잖아. 이름시 맞아요.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데,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을 전치사랑 합쳐주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나와. 어떤 시 덩어리가 된다. 아저씨 정하니 여기서는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인데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냥 더 샌디에고주는 아니겠죠. There are about 3,700 animals in the San Diego Zoo. 그건 안 건드려도 되고요.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 숫자, 여기 많은 동물이었는데 이 all above 대신에 뭘 넣고 이 문장을 안 해도 되겠네. It has 많다 매니 여기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있다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이 문장을 하기 싫으면 all above 대신에 뭘 넣으면 될것 같은데. It has. It says It has. min 아까 대답해야 될거 지금 대답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지금은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All of the 이 문장을 말안 해도. 네. All of 대신에 여기다가 all of를 지음부 대신 뭘 넣으면 이 문장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지잖아. 에. 그래 그게 뭐냐고. 그걸 넣어서 it has부터 읽어달라고. 답답한 친구야. It has about 3,700 animals 하면 이 문장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It has about 3,700 animals. 이러면 이 문장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문장에서. 뭐라고 물어볼래? 개수가 궁금하다는 사례요. How many animal it has? And 계속 모르고 animals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묻는 말을 만드는 아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3년을 모르시죠? 그쵸? 뭘 배웠습니까? 아니, 내가 또 얘기해야 돼? 이 문장 누가 다 표시하면, 아, 이거 또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되고. 그다음 내가 너보고 뭐 묻겠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묻겠지? 그럼 넌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 거고. 디드요 아. 아 가자 아아아아아 와, 환장하겠네. 히드 들어있다고? 안녕 히드 안녕 들어있으면 이렇게 생겼겠네. 안녕 안녕 가지고 도와줘 있었다, 이겁니까? 안녕
누가 다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 가졌다. 뭔데? 더즈요. 그럼 뭐라고 묻겠냐? 뭐라고? 누가 다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 자꾸 바꾸고 있는데 아이 뭐라고? 더즈 더즈. 그럼 뭐라고 묻겠냐고요? How many? How many does it animals? 알았어. How many? 그 many 다음 뭐? does 더즈 it it ever 아까는 How many does it animals? 아 그래요? 뭐 어떻게 할까? How many does it have animals? 이거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잘리지 않냐? 네. 이게 누가다고? 이건 무엇에 대한 대답인데? 그 중에 내가 일부만 궁금하다고 했어. 궁금한 게 How many에 대한 네. 네. 대답이야. 내가 끊어읽기를 괜히 하냐? 내가 끊어읽기 이거 다시 해볼게. 내가 이렇게 끊지? 아니요. 어? 그냥 어떻게 끊어? 이렇게 끊고 이렇게. 말지 않냐? 예. 왜 이렇게 끊고 나는 이유는 누가 다 찾아놨고, 그다음 무엇이란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 근데 내가 이게 궁금하네. 네. 그러면 그 궁금한 말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아? 얘가 도대체 왜 아. 여기 있는데, 네. 얘가? 어? 얘가 왜 도대체 여기 왜 있냐? 이게 how many에 대한 대답이고 how many로 바꿨다 치자. 네. 어? 그럼 지 혼자 앞으로 가? 아니요. 내가 끊는 이유가 뭔데? 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이동할 일이 있으면. 이상가족 시키지 말라고. 어?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How many animal does it have? 그냥 깔끔하게 맞추는 게 없다. How many animal Two. does it have? 아까 그랬지? 어? 이게 어디가 맞냐고, 어디가. 매니 북이야? 아니요. 매니 북이야, 매니 북스야, 매니 머니야. 메뉴 뭐니? 아이 북스요 북스.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선생님 눈치 보고 있어요. 선생님 반응 보고, 아, 내가 이 대답은 맞았구나, 이 대답은 틀렸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매니 북이야, 매니 북스야, 매니 머니야? 메뉴 북스요. 머치 북이야, 머치 북스야, 머치 머니야? 멋지 멋지 뭐니 그게 뭐 하고 있는 거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데? 매니 뒤에는 매니나 머치 뒤에는 다 이름씨가 올수 있고 와서 어떤 개수가 많다고 하거나 양이 많다고 하는데 쓰는데 매니 뒤에는 북스밖에 안 되고 머치 뒤에는 머니밖에 안 된다는 게뭘 의미하는지 얘기해 봐. 매니는 굳이 뭘 놓자면 북스밖에 안 된다 했고 머치는 머치 머니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이게 뭘 의미하는데? 되는 이건 거. 많은 책 많은 눈이야 둘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근데 뭐 매니하고 머치하고 어떤 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야? 영어랑 우리말의 다른 점이야. 우리말은 이것도 많은 책이고 이걸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많은 돈이야. 많은 책 많은 돈. 우리말로 똑같이 이 자리에다가 많은이란 말을 쓰는데 영어로 그걸 표현할 때는 머치 북스 하면 안 된대. 매니 북스 해야 되고. 매니 머니 하면 안 된대 또. 우리말로 똑같은 만원인데 매니 머니 하면 안 되고 머치 머니 해야 된대. 그게 뭘 의미하는데? 영어는 셀수 있는 이름씨하고 셀수 없는 이름씨에 확실하게 구분해서 쓴다. 그래서 뭐 어쨌는데 그게 북은 셀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수 있는데 그럼 책이 많다 그러면 개수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양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개수가 그럼 개수가 많다는 표현할 때는 many를 써야 되고 많다. many 뒤에는 단수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복수. 어? 머치는 양이 많다는 얘기야? 개수가 많단 말이야? 양 그렇다면 머치 뒤에는 셀수 없는 없는 명사가 와야 된다고. 그럼 많은 물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어? much water
이 얘기를 내가 뭐할때 했냐면 a lot of를 설명할 때이 설명을 했어. 왜 a lot of 설명할 때 내가 a lot of는 얘기 안 하고 man이랑 much에 대한 얘기를 왜 할까? 비슷해서. 얘기해 봐. 어떤 점이 비슷한지. 그러면 a lot of 내가 이 설명했을게. a lot of books, money 중에서 가능한 표현을 골라보라고 했을 거야, 내가. 뭐가 가능하대? Books. A lot of books. 밖에 안 됐는지? 네. 뭐가 있어? A lot of book. A lot of books가 아니고 a lot of book 하고 그다음에 또딴 것도 된대? A lot of books랑요. 뭐니요? 그러면 이게 a lot of는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 이 얘기는 a 네. lot of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일단 a lot of books의 뜻은 무슨 뜻이야? 많은 많은 책든 책이고 a lot of money든. 많은 돈그 말은 a lot of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많다. a lot of는 뭐가 많다고 얘기할 때도 쓸수 있고 뭐가 많다고 얘기할 때도 쓸수 있단 말이야, 지금. 돈이랑 책. 개수가 아, 개수. 많다라는 뭐를 대신할 수도 있고 many를 매니 대신할 수도 있고 양이 멋지 많다라고 얘기하는 much도 멋지 대신할 수 있다. 그럼 중학교 1학년들한테 시험 문제 자꾸 이런 거 낸다. 여기에 있는 이 a lot of와 밑줄 꺼놔, 이렇게 a lot of. 그러면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걸 고르세요. 1번 many, 2번 very, 3번 so, 4번 much, 5번 still. 자, 여기에 밑줄 끈이 a lot of 뒤에는 뭘쓸수 있을까? 뒤에요. 아니, 얘 대신에 아, 대신에요. 메뉴. 그러면 매니가 그러면 머치는 왜안 되는데? 머치는 양을 나타내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그 동물들의 양이 많다면 안 돼요. Animal의 뜻이 뭐고? 동물들. 아, 애니 동물이요. 동물의 뜻의 성격이 북 같은 애야? 머니 같은 애야? 북이요. 그게 말이 애니멀이 어쩔 수 있단 얘기야? 애니멀이 복수가 될 수도 셀수 있는 있다. 아, 명사란 얘기고. 이 그러면 동물이 많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럼 얘 대신에 뭘 써야 된다? many를 쓸수 매니 있는 거고 그 뒤에 애니멀은 반드시 무슨 형태로 와야 된다? 아, 복수. 오케이. 그래서 에러카페에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래? 더시 워크 아히히 워크 이게 뭐야? 틀렸지? 에 그치, 틀렸지? 어마 Where does it work가 어떻게 맞아? 그치? 지가 아니, 뭘 알고 맞.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지금. Where does it work가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그는 아니. 어디에서 일하니? 라는 질문이 Where does it work가 맞아, 틀려? 맞아요. 왜 맞는지 설명해. 워크가 일하다니까. 일하다니까 저 히랑 일하던데 히랑 같이 쓰려면 두가 아니라 더즈를 이 써야 돼.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 그는 카페에서 이거 한글로 다 써야 돼. 그는 카페에서 아유 귀찮아 죽겠네.
일한다고 끊을 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끊길 거고, 누가다 이렇게 붙이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사용해야 돼? 하다시 일하다라는 단어가 존재해, 안 해? 헤어 그게 누군데? 워크 워크의 뜻이 뭔데? 일하다 일, 일하다. 여기서는 무슨 뜻인데? 하다시 아 일하다라는 뜻이니까 일하다 하다시고, 그러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 내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왜 계속 물어보는데 도대체? 그럼 카페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He don't work at the cafe.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똑같은 얘기를 몇번 해야 됩니까, 이거? 무슨 he don't work 같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이거? 더즈요. 그 얘기를 왜 계속 물어보는데? 너는 카페에서 일한다는 뭔데? You workers at the cafe. 그럼 너는 카페에서 일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es you work? 너는 어디에서 일하니? 라는 표현은 Where does you Work? work?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돼요. 너는 어디에서 일하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데? Where do you work? Where does you work라며? 에. 그러면 Where does you work가 네가 어디에서 일하니면 너는 일한다는 you works냐? 아니요. 네가 카페에서 일한다가 you works at a 카페냐? 아니요. 내가 듣고 싶은 뭐라고 물을 건데? 무엇을 그녀가 가르치니? What does she teach? 너는 무엇을 가르치니는 뭔데? What do you teach? 나는 가르친다, 수학은. 나는 수학 가르친다는. I teach math. 너의 어머니는 무엇을 가르치니는? What does she, what do your mom meant? I teach math. I teach. 아니요, 더 줘요. 이거 왜 틀렸는데? 저거 your mom은 줄여서 he가 돼가지고 뭐 희가 된다고? 아니요. 니, 2년 동안 이거 배웠어, 2년 동안. 그녀는 수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She doesn't teach me.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하냐? 샌디에고 동물원에 가족과 함께 왔고, 샌디에고 동물원의 위치는 당연히 샌디에고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샌디에고고, 샌디에고는 발보아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규모가 0.4제곱킬로미터고요. 그 0.4제곱킬로미터라면 뭔 소리인지 잘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축구장 40개 정도 크기다. 이렇게 넓은 곳에 동물이 적진 않겠지. 3,700마리 정도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내용 이어집니다. And there are some special animals, which fox, a White. white fox, Foxes. foxes, anacondas, and red pandas.
그다음에 특별한 동물들 white foxes, anacondas, red pandas 한 다음에 이런 말로 시작하니까 special animals 중에 누구에 대해 좀더 얘기하겠다? red pandas에 대해 좀더 얘기하겠다는 거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Red pandas are my favorite animals. They are aren't. aren't like giant Giant. pandas. I가 I 소리 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스.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 레드 판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다. 그들은 같지 않다. 자이언트 판다와. 오케이, 이거를 어떤 놈들은 뭐라고 멍청하게 해석하는 애도 있다. 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자이언트 판다를. 오케이, 만약에 그들이 자이언트 판다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They aren't. They aren't like giant pandas는 그들은 자이언트 팬더들과 같진 않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그들은 자이언트 팬더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 They like They like aren't aren't giant panda. giant pandas. 머리 좋은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그들은 자이언트 팬더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They like giant panda. 그럼 그들이 자이언트 팬더를 좋아한다는 이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그럼 그들은 자이언트 팬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어떻게 할것 같냐? They don't like giant여기다가 aren't pandas. 이거랑 위치 바꾸면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냐? 아니요. 어? 무슨? 라이크 했듯이 좋아하다면 하다시고 뭐가 숨어 있는지 내가 너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는 자이언트 팬더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자이언트 팬더와는 달라요. 라는 표현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니까 우리말 질문은 그들은 무엇과 같지 않습니까가 될 거고 Aren't. Aren't they like? 이렇게 물어보겠죠. 만약에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n't they like? 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에. 네. 그들은 무엇과 같지 않습니까? What aren't they like? Aren't. What aren't they like? Aren't they like?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have red bodies, but their face are white. Okay, their faces are white. Their face is white. 얘를 했더니 얘가 사라져버리네. Their Their faces are white. face are white. 얘를 했더니 얘가 또 사라지네. Their faces Their faces are white. are white. Their faces are white. Their faces are white. Okay, 그래서
이해가 듣고 싶어? 색깔이 있는 말에? What color is it? What color? What color of? What color of? Body. Bodies. They are. What they are? Okay. 아니. 아 아니요. They have. 하고 물음표 나는 못 붙일 것 같아. 두 What color of bodies? 두 they have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 몸 아 무슨 색깔의 몸을 그들은 가지고 있니? What color of bodies do they have? They have red bodies. 그 다음에 이거 듣고 싶어? What color of 자 여기에 여기에 오브를 붙였던 이유는 이게 한 덩어리인데 얘를 붙이려니까 오브가 필요했던 거 이건 나중에 가르쳐줄 거고요. 나는 이게 궁금하다 했어. Her face. What color? Their face. 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무슨 색깔인가요? What color are their fac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안만 길어봤자 it 아이 이건 대미를 붙였나 봐요? 아니요 그 they I their 그 그들의 얼굴들은 그것들 아니야? 그것들은 에 하얗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they 계속해서 They are very cute and they are friendly. They are not afraid of people. I love this zoo. 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야? 그리고 그들은 친근하다.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뜻이야? 이 문장의 뜻은 뭐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나는 이 동물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 이 문장에서 이 대답 듣고 싶어. People 무엇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니?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니?가 될 거고요. 그래서 와. What are they not afraid of? Okay,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What aren't they afraid of? 읽는 게 지금 아직 3학년, 4학년 같아. What aren't they afraid of? What aren't they afraid of?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니?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웬만하면 줄여서 써라. 네.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문장 속에 문장을 부정문 만들라는 시험 쳤어, 안 쳤어? 안 쳤어요. 안 쳤다고? 부정문 만드세요를 네가 해본 적 쳤어요. 없다고. 쳤어요. 문제풀이 했지? 예. 낫을 어디 넣을지 궁금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 나는 수용할 수 있다.
I can't swim. 난 수영할 수 없다. I can't swim.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I like it. 난 그거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it. Hey,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나는 슬프지 않다. I'm not sad. Hey, 자 그래서 문제풀이로 가볼까요? 그래서 윗글에서 샌디에고 동물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거 동물원의 위치 나옵니까? 네. 어디에 나오던가요? 저 두 번째 문장 문장 얘기해 보세요. 그 벨보아 It park. is 아, It is 벨보아 park It is 벨보아 park 아 벨보아 아, in It is in 벨보아 park 샌디에고 동물원의 크기 나오나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넓습니다. It is very large. 네, 그것은 대략 0.4 제곱킬로미터입니다. It is about 0.4 square kilometers.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that is the 40 that is the 크기 size 뭐의 of 40 soccer field That is the size of 40 soccer fields. 에 나오고 수영 동물의 수가 나옵니까? 네. 어디에 나오나요? It has many animals. 하나가 있대요. 여럿이 있대요. 여럿. There are about 15. 3,700 animals. 여기에 here. There are about 3,700 animals here가 뭐든지 왔다고. 저 here 에 아? here가 뭐든지 왔다고. 그 얼마나 많은 동 아니 many animals. 아 many animals가 있었어요. 얘 뜻이 아, 여기인데. 아니요. 여기가 아니, 많은. 샌디에고 주. 영어로. 샌디에고 아니 아 인 샌디에고 주 인 더 샌디에고 주 그 다음에 수영 중에 특별한 동물들이 있나요? 얘기가 나오나요? 네 Also there are some special animals red pandas white foxes anacondas 가장 인기 있는 동물 나옵니까? 아니요. 오케이. 어?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나오지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거요? 맞았을걸요? 우와 그 다음에 에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빠르게 읽어보세요. There are about 3,700 animals here.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까지 but their face are white.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거 are 하는 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아요. 오케이 okay, 이거 there 하는 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아요. 맞았다고? 너 you 썼던데? 네 you 썼어요. 근데 뭘 맞아요 맞기는? 네 여기 you를 왜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에? 여기 you를 왜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갑자기 네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싶나요? 아니요. 그들은 빨간 몸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U 페이스는 뭔데? U 페이스. 그러나 네 얼굴은 너무 전화칩니까? 이 얼굴이, 이 얼굴이라도 유얼라도 높은데 유는 뭔데? 이거 페이시즈의 뜻은 뭐고? 얼굴들 이런 뜻이고 무슨 씨예요? 그 어떤 아니 뭐 이름 씨. 제가 이름 씨 앞에 무슨 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서역격. 오케이. 그래서 총 읽고 네 문제를 풀었는데 네 문제 중에서 세 개 틀렸어요. 하나만 많았습니다. 응. 이게 이제 이거 고등학생들 교재죠 이거. 그렇죠? 아니 고등학생들 교재 가지고 선생님 지금 수업하는 거죠? 아니요. 이거 몇 학년 교재인 것 같아요? 4학년? 네? 6학년 5학년? 6학년 6학년 어? 앞으로 분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뭘 선생님이 열내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예. 1시간 넘게 가르쳤네. 네.